현재 시간 2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증시, 무엇이 또 시장에 끌어올려줬는지,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다소 부담스러웠는지 상황실에서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조 리서치 김남부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약간 불사조 같은... 네, 저보다는 자세를 갖추었는데. 네, 오늘 김남부 대표님을 뵙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김남부 대표님과 알아볼 세 가지 상황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전쟁 위험 때문인지 실적 때문인지 무튼 LG 넥스원 오늘장 주가 흐름 좋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전쟁 불안에 따라서 방산주들이 남북관계를 엮을 때도 올랐었고 네. 이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군 뭐 전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팍 들썩였었는데 고유 이슈 때문에 움직였을까요? 강세를 보인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작은 그러니까 이제 주가의 바닥을 만들었던 것은 얼마 전에 UAE를 향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네. 수주 실적을 올렸었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졌던 건 맞는데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가지 재료가 붙으면서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수년 전으로 돌아가 봤었을 때 LIG 넥스원 하면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남북 간의 관계 다소 좀 경색이 됐을 때 방산주의 성격으로서 올라가는 것 빼고는 이렇다 할 만한 재료가 없었었는데 올해 들어서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재료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도심 항공 교통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었죠. 네. 이제 하늘을 나는 택시. 물론 근 미래에 다가올 이슈라기보다도 이제 앞으로 이 영역에 뛰어들기 위해서 많은 민간 회사들 그리고 국영 기업들 앞으로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실증 사업을 하게 될 텐데 뭐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20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슈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 LIG 넥스원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면서 얼마 전에는 국내 그 자체 기술로 만든 또 우주선도 쏘아 올렸었잖아요. 네. 여기에 또 누가 참여를 하냐면 LIG 넥스원 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24일에는 드론쇼가 열리게 됩니다. 백스코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드론쇼에 또 참여를 하고 있어요. LIG 넥스원이 여러 가지 그 방산 무기를 만들고 있지만 기존에 주력하고 있었던 그 방산 무기를 떠나서 앞으로 또 미래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론 사업도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드론쇼에도 참여를 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오늘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대비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를 띄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방산주의 성격도 남북 간의 관계만 조금 치중이 됐었다면 최근에는 글로벌 정세가 약간 좀 불안정합니다. 각국에서 안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LIG 넥스원이 최소한 매출을 올리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은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LIG 넥스원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렸는지 또 LIG 넥스원의 올 한 해 성적표는 기대만큼 잘 나와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사실 최근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대형주들 보면 단연코 실적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앞서서 제가 최근 들어서서 LIG 넥스원이 올라가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재료가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재료들은 단기간의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약간은 좀 성장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재해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실적이 일단 먼저 잘 나오면서 성장 모멘텀까지 붙었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단연코 여타 종목 대비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일단 뭐 수주 잔고가 상당히 좀 풍부합니다. 그리고 중장기 실적 개선에 있어서 초입 부분에 와 있다고들 증권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가 6만 원권에 있는데 8만 원선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괜히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있어서 달러화가 강세인 이러한 상황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달러화 강세도 수출 이익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미치면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품 포트폴리오라고 보면 23년도에도 고고도 방공 무기 체계를 선보이게 되는데 2년이 지나서 또 신형 항공 전자 정비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전자 장비를. 그리고 28년에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또 발표를 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수주 실적이 탄탄한데 23년, 25년, 28년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실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제품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실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산주 이제 더 이상 남북경협 테마주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일일비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다.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LIG 넥스원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투자 의견 한 줄평 들어볼까요? 실적이 되는 성장주로 거듭나고 있다. 실적 성장주. 네. 네. 지금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그 가운데에서도 뭔가 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주가 조정을 통해서 두세 번의 바닥을 지지하면서 지금 올라왔는데 지난해 천궁 관련한 그 수주 소식이 또 들려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판로를 열게 되면 여타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수주를 따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단기적으로 또 가시화가 될 수 있는 실적적인 성과까지 더해졌는데 기술적으로도 지금 막 21선 올라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역시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서서히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다만 오늘처럼 6%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날 매수하시기보다는 네. 음봉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팁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주요 매물대가 어디에 자리하고 있냐면요.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매물이 한 8만 원 선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 한참 매물이 많이 쌓여 있던 가격선이 8만 원이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8만 원 위에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8만 원 이 부분을 좀 목표로 삼아서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되는 성장주로 거듭나고 있다. 목표 주가 8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그럼 혹시 이 의견이 방산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한국항공우주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LIG 넥스원에 비해서 호평이 그리 많진 않더라고요. 네. 어느 쪽으로 그냥 대장으로 꽉 가버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수급이 좀 풍부할 때에는 2등주, 3등주도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마련이 되는데 수급이 지금처럼 막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에는 사실상 좀 대장주를 공략을 하시는 게 성과를 내시기가 좀 더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일단 전반적으로 실적과 수주 잔고에 있어서 증권가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또 유리한 그러한 기업이 LIG 넥스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주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나홀로 강세장이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이렌텍 이야기인데 이 종목이 주가가 올해 들어서 그 힘들다고 했던 1월장마저도 급등했고요. 네. 2월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신고가 영역 그 부근에서 놀고 있는 이렌텍인데 도대체 뭐하는 회사길래 지금 날고 기는 회사들이 다 죽쓰고 있는데 얘네 이렇게 잘 가는 걸까요? 이 회사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LIG 넥스원하고 좀 비슷해요. 어떻게요? 실적? 하고 있는 내용들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네. 사업이 비슷하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면서 모멘텀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이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말씀 주셨던 실적. 실적은 당연하지. 당연하다. 실적
플러스 모멘텀 이렇게 좀 설명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이렌텍이 되겠고요. 저는 처음에 이 회사를 주목을 했었을 때에는 배터리팩을 삼성 SDI라든지 삼성전자 쪽에 그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전기 공급업체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런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를 했었거든요. AR 안경이라 그래서 한참 올해 연초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맞아요. 메타버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기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AR 안경을 만드는 회사가 이렌텍이에요. 신규 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었는데 최근 들어서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실적에 있어서 효자 역할을 주고 있는 사업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전자담배입니다.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ODM 납품을 2020년도부터 납품을 하기 시작했는데 매 해마다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여기서부터 증가를 하기 시작하고 있고 올해도 상당한 실적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실적과 앞서서 말씀드렸던 배터리팩 하면 2차 전지 빼놓을 수 없죠.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AR 안경, 새로운 사업까지 추가를 하면서 메타버스와 또 하드웨어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모멘텀이 있는데 여기에다 전자담배까지 굉장히 작은 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모멘텀이 수시로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항상 보면은 비슷한 사업들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데 약간 공통점이 없는데도 확장이 되면서 다 모멘텀을 챙기고 있는 이렌텍인 것 같습니다.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30%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담배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전자담배가 그렇게 이 회사를 끌어올릴 만큼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나요? 실적이 단발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실적이 지금 잘 나오기 시작한 수주를 따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담배하면 KTNG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KTNG가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그동안 한 곳에서, 한 곳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조금 몰아서 일감을 줬었다면 앞으로는 OEM, ODM 업체들한테 조금 다각화해서 여러 군데다가 수주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 회사가 수혜가 된 거죠, 완전히. 그래서 얼마 전에는요, KTNG로부터 3,700억 원 선에 달하는 전자담배 디바이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알려왔고요. 3,700억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 이거를 10년 동안 납품을 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기간 내에 납품을 하게 되는 그런 소식치고는 상당히 규모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전자담배 시장 자체가 22년도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크게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흡연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건데 전자담배 쪽에서만큼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건강을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금연을 주장을 하지만 생각보다 전자담배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있어서 어쨌든 KTNG가 새로운 그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수혜를 받아가기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렌텍의 실적에 있어서는 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렌텍 도대체 뭐하는 회사야 검색을 해보니까 배터리팩, 전자담배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길래 아니 전자담배로 이렇게 돈을 잘 벌고 모멘텀이 있다면 찐 담배주인 KTNG도 가야 될 텐데 왜 얘는 안 가고 얘만 갈까 좀 의아했거든요. 네. 들어보니까 차별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별점이 있죠. 예. 하지만 가격이 우리가 이 차별점을 안 이 상황에서는 가격이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더 들고 가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제가 한 줄평은 이렇게 써봤어요. 상승 모멘텀이 문어발과 같다라고 상승 저기 한 줄평을 그 네. 마련을 해봤는데 중요한 건 저도 매수를 해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그 기회를 잘 쉽게 주지 않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자 분들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가격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1선 부근이죠.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이 가격선 15,500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가 돌파를 해서 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기준선을 잡기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선에서 10%씩
올려 잡으시는 걸로 해서 도달하면 또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든지 분할로 좀 매도로서 대응을 하는 그런 이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목표 주가로 2만 원 선을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 이 회사의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냐 마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올랐던 이 주가 상승이 아무 이유 없이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 상승 모멘텀이 문어발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목표 주가 2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세 번째 상황시 가겠습니다. 감기에는 콜대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피켄인지 네. 모르겠지만 이 소식 때문에 대원제약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오미크론 재택치료의 일반 감기약 해열제 특히나 우리 아이들은 조금만 열이 올라도 이게 네. 크게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맘카페에서 그 지역 카페에서 이 콜대원이 엄청나게 인기라고 전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맘카페를 네.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실제로 약국을 가봤더니 네. 이미 품절이 돼서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몇몇 이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봤었을 때 현재 사업군하고 큰 연관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실적 상승에 있어서의 그 계기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력 판매 품목이 콜대원이었기 때문에 종합 감기약입니다. 근데 시럽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제형의 감기약을 만들었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에서 워낙에 또 반응이 좋았었고요. 그런데 한동안 조금 저조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감기를 잘 안 걸리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이런 감기약을 만드는 업체들 그리고 동네에 있는 내과 이런 곳이 상당히 좀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대원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다소 조금 저조했다가 최근에 이러한 이슈가 엮이면서 지금 어쨌든 동네 약국에서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그리고 대원제약 측에서는 생산시설을 풀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팩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아 저는 이 콜대원 광고 만든 분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콜대원만 하면 그 광고의 그 멜로디가 귀를 맴도는데 네, 제가 참아 따라할 수는 없고요. 대원제약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마스크를 쓰다 보니 감기 걸리는 환자 수가 적으면서 실적이 좀 부침을 겪었는데 네. 올해는 그럼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최대 실적 노려볼 수 있을까요? 최소한 그래도 그동안 2년 동안 조금씩 주춤했었던 그런 실적을 확실하게 턴하게 되는 그런 계기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타 다른 그 코로나 관련주들 보면 해당 제품이 테마와 연결되어 있는 해당 제품이 주력 매출원이 아니어서 실제로 실적 상승에 있어서 크게 차지하기가 조금 어려웠었던 종목군들이 많았던 것에 비해 대원제약은 콜대원 시리즈, 이 콜대원 시리즈가 상당히 주력 제품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외에도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동안 회사가 너무 콜대원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감기가 뚝 떨어지는 이 시기에는 회사가 어렵다더라.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기 시작해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약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펠루비정이라고 해서 관절염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 시장 쪽에 계속해서 노크를 했었고 이게 지금 지난달 최종 시판 허가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꼭 콜대원 외에도 이런 신약 개발 모멘텀까지 단순히 개발이 아니라 이제는 판매가 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왔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대원제약의 실적에 있어서는 뭐 올해는 좀 그래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감기가 잘 안 걸리는 뭐 여름철에는 또 실적이 훅 떨어지는 그런 뭐 계절적인 비수기 성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는 대원제약이고요. 저희 채팅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비열님께서 한번 보여주세요. 쿨다운 광고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라고 하는데 안 낚입니다. 제가 여기서 별의별 다 해봤는데 네. 광고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겠고요. 중요한 한줄평 들어보도록 하죠. 실제로 위드 코로나의 최대 수혜주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긴 하는데 우리는 그걸 겪어봤잖아요. 네. 백신도 치료제도 진단키트도 반짝이고 그친 경우가 많아서 이 역시도 테마성 순환 매장의 하나의 종목일지 아니면 정말 믿고 가져가도 괜찮을지 투자 의견 주세요. 돈 안 드리고 판촉 효과
판촉 활동 효과 제대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신약을 하나 시장에 내놓고 나서 제품 하나 내놓고 나서 마케팅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처럼 돈 한 푼 안 드리고 입소문만으로 아주 효과적인 그런 마케팅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저도 그 기침을 자주 할 때에는 콜대원을 사서 먹었을 때 상당히 또 효과가 좋았었는데 어쨌든 네. 코로나 하면 또 기침. 이 주요 증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재택 치료하면서 상당히 좀 빠질 수 없는 그런 품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원제약 지금 선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관련 종목들까지도 같이 좀 엮여서 보는 그런 이제 시선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아, 이번에 맘카페로 돈 안 드리고 판촉 활동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위드 코로나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감기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미리 상비약으로 구비해 둘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대원제약의 주가 흐름도 눈여겨보세요. 오늘 김남 부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